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굴암에서 환단 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 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여,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 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 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 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결론은 이웃 중국과 일본의 이 발빠른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동북아의 역사 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전부터 동서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해 온 적이 있습니다. 동북아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진정으로 그 심각성을 무엇으로 쉽게 말할 수 없는 역사 대전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특히 우리의 시원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가? 과연 역사란 무엇이냐? 곰곰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우리가 결국 다시 돌아가는 곳은 바로 역사의 광장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그곳에는 인류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 전쟁의 문제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역사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는 근대사의 출발점에서 이미 그 대세의 판가름을 인류에게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대사의 실제 출발점이 서양이 아닌 동북아의 역사 주인이었던 바로 우리 조선 땅 한반도였는데 그때 19세기 후반 들었으면서 이 조선 땅에서 선포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점 그 첫 소식이 뭐냐? 개벽이다. 다시 개벽. 인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개벽으로 간다. 동학혁명의 근세사 선언인데요. 우리 역사는 바로 이 고대사와 근세사가 동시에 철저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를 되찾기 어려운 진실로 이 역사 광복이 어려운 이런 그 난관이 바로 이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어제는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고 과거는 오늘의 이 현재를 이루어놓은 역사의 밑거름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이 이루어놓은 역사의 과거 그 과거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한국인은 자기의 국조를 부정하고 있다. 조상의 뿌리 역사를 신화다 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역사 교과서에 그걸 써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화의 역사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은 뿌리인데 뿌리를 잃은 자는 뿌리를 망각하고 뿌리를 박대하고 사는 자는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원으로서 내 존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부정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 풀잎 하나도 그 뿌리를 떠나서는 그 순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중국과 일본의 침략사관, 이 노예사관을 역사의 진실로 알고 교과서에 그 내용들을 역사의 진실로 오도하고 전 국민이 지금 아마 이제 노년의 세대로 들어가는 60대까지도 이런 침략
사관의 틀 속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이 노예 사관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역사 왜곡의 현주소 뭐 이런 틀로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동북아의 삼국, 우리 한국과 이웃 중국과 일본, 뭐 역사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형제 국가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동북아의 역사 질서의 그 틀이 잘못돼가지고 역사 대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냐. 한국은 실제 역사 교과서 보면 단군왕검이 서력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했다. 단 그 한 문장만 있을 뿐이야. 고조선 문화 역사 또 단군 왕검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단 한 줄도 없는 거야. 단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문장만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일부 교과서에서 건국했다고 한다.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연나라 장수 우이마이 쳐들어가지고 정통 왕조가 됐다. 강도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우리의 정통 역사로 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기껏해야 2200년 전에 고조선 망국할 때 그 왕을 준왕으로 설정해놓고 이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한 정통 국가다. 22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전 2000년 고조선 역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고조선은 조그만 게 있어. 가서 보면 도자기니 뭐 칼 몇 개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거기에 무슨 우리나라 역사의 혼이 있냐 말이야. 그 죽어있는 유물 속에서 우리가 2000년 고조선 역사와 문화에 살아있는 그 문화 콘텐츠를 실제 했던 그 문화의 내용을 알 수가 있냐?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제가 조작한 식민 역사 2200년 청동기를 기원으로 봐도 2700년은 결코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단군 조선은 신화다. 그건 신화다. 실제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이 전 세계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왜곡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판사군 전쟁의 조작과 진실을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의 조작극과 새로운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여 역사의 진실이 있어요. 한사군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평양, 대동강, 낙랑, 그 다음에 임둔, 진번, 현도, 사군이 있었다. 낙랑군과 낙랑국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호동왕자와 그 연애를 한 낙랑공주. 그건 낙랑국이야. 이 한사군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한나라 무제가 북쪽 흉노하고 평생을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국력이 소모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노를 무릎 꿇려놨는데 앞으로 그 차후에 흉노가 밀고 들어오면은 위만이 차지하고 있는 이곳 동북아에 단군 조선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아니에요? 관문. 그래 여기에 이제 그 진지군축할까? 두려워가지고 위만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 전쟁을 해도 해를 넘기고서 결판이 안 나는 거야. 병력을 보내가지고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 한무제가 아주 총애하던 이 좌장군이 해군장군 양복하고 심계루기하고 서로 공을 다투다가 결판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신으로도 보내고 뭐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 다 처형당하고 결론은 조선족의 독립전쟁의 성격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부 교란책을 써가지고
이간책을 써가지고 위만의 손자 우거가 죽어요. 그러고서 신하 다섯 명을 전부 저 산동성 왼쪽 이런 쪽에다가 제후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 한반도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군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가 한나라 무제를 섬기던 당대 종군기자 역할도 한 사람이야. 천장 역사 사건을 다 본 사람이야. 직접 간접으로 본 사람이다 말이야. 그 사람이 그걸 전혀 쓰질 않아서 한사군이라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100년 뒤에 반고에 한서에 이 한무제에 대한 역사 얘기한 그런 한쪽하고 지리지 오행지 이런 한사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달라. 뭐 네 개가 있었다, 세 개가 있었다, 두 개가 있었다. 조작극이거든. 한사군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이 이걸 역사 왜곡의 결정판으로 하나 붙이기 위해서 그 낭낭 유적지에다가 거짓말 유물을 갖다 묻어놨다 이거. 북한 학자들이 그걸 파보니까 낭낭국 유물이거든. 낭낭군이 아니거든. 낭낭군은 중국의 산도 저 들판의 짐승도 하늘의 구름도 아는 거야.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갈석산 바로 옆에 낭낭군 수성현이야. 근데 일제가 땅을 떠가지고 그걸 황해도 수완군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야. 낭낭군 수성현이 수완군이다 말이야. 수완군. 그런 거짓된 역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말이야.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한사군의 거짓된 역사 조작극에 숨겨진 역사 진실이 뭐냐면 한무제가 이 당시에 자기의 그 속 깊은 뜻은 이 동북아의 만주까지를 점령을 해서 내가 진정한 진명천자가 되겠다. 천지에 참된 명을 받는 동북아의 유일한 천자가 되겠다. 그런데 동북아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에는 이미 단군 조선의 본조는 망한 거야. 그리고 해모수라는 분이 북부열을 개창했는데 그 연대가 환당국이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야. 서력전 239년 웅심산에서 북부열을 건국했다. 지금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제 고주몽의 친아버지가 해못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중국 역사에서 우리 한민족의 나라의 계보를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중간 마디를 잘라낸 게 바로 이 부여 역사인데 이 부여 역사의 실체를 중국이 왜 파괴했느냐. 이 북부여 역사의 그 뿌리를 잘라낸 이유가 뭐냐면은 한무제가 동북아를 완전 점령하려고 했었던 소위 지금 역사 왜곡자들이 말하는 이 한사군 전쟁에서 이때 동양의 구국의 역사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동명왕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은 그를 고주몽 성제로 알고 있어요. 동명왕 고주몽이다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이걸 왜곡하고 있는데 이 동명왕은 누구냐? 이 동명왕은 바로 고조선의 마지막 단군인 47세 고열과 단군의 후손 고두막한이다. 이런 기록이 환당국에 있는 거야. 그래 졸본에서 즉위하고 자기가 나라 이름을 동명이라고 그랬어. 그 나라 이름이야 그 동명. 동명부여 또는 졸본부여. 그러고서 이 한나라 무제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아주 글을 갖다가 크게 거꾸로 틀었다 이거야. 그러고서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오수리강 쪽에 있는 가서번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 부여를 세워서 그걸 가서번 부여다. 동쪽에 있어서 동부여라고 하는 거야. 그 임금님이 해부르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금화야. 고주몽의 어머니가 연애해가지고 주몽을 낳아서 그쪽으로 가서 아들을 기르잖아요. 금화왕하고 같이 살면서 기르잖아. 주몽 드라마에서는 연인처럼 그걸 그렸는데 그리고 3세 대소에 와서 이제 패망당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부여가 3세 대소에서 망하면서 대소의 동생이 갈사부여를 만들고 대소의 종제가
연나부부여를 만든 거야. 그 연나부부여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왕대를 쭉 유지하다가 마지막 왕 의려 그 아들 의라가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바로 15세 응신왕이 됐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통일 왕조 이 야마토 대화 정권을 수립했다는 거야. 그래 일본 학자들이나 미국 학자들이 북방에 있는 부유족이 내려와서 일본 통일 왕조를 건국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한사군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 한무제가 대패한 전쟁이고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탄생한 역사적 대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 일본 통일 왕조가 건국이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 통일 왕조가 성립이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여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잘려나간 거야. 부여 역사의 진실이 너무도 망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북부여가 뭔지 동부여가 뭔지 왜 백제의 그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옮기면서 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는지 그럼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다 있는 거야. 역사 외국 한 토막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우리 역사에 풀어진, 잘려진 나라의 계보, 그 틀이 이렇게 바로 쓴다. 환단고기는 부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위대하다. 정말로 아주 값진 진서 중에 진서다. 중국의 어떤 문헌, 논형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든지 일본에 있던 어떤 문헌도 부여사의 그 진실을 한 토막도 제대로 그려내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역사 왜곡의 아주 추악한 면의 하나가 이 임나 일본부인데요. 이걸 보면은 도대체 임나라는 게 뭐냐? 임나 일본부의 그 실체가 뭐냐? 일본이 한반도를 가야 땅에다가 그 식민지 본부, 임나 일본부를 이렇게 열어놓고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가야도 신라도 백제도 통치했다는 거야. 근데 환단고기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임나는 본래 대마도를 부르는 전칭이다. 그래서 임나는 내 대마 전칭해라. 본래 구주와 대마도는 외인이 살던 곳이 아니다. 구주 대마도는 본래 우리 한민족이 통치하던 곳이야. 이게 환단국의 역사의 진실이야. 그러니까 임나를 그 삼가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스렸다는 것이 환단국의 진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좌호가라 신라가 아래는 계지가라 백제가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다. 실제 저 대마도는 뭐 부산에서 언제든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동방 이 문화의 위대한 주인공 치우촌왕의 그 왜곡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겠어요. 치우촌왕은 우리가 중국의 25사 정사 가운데서 첫 번째 책 사기 첫 페이지를 보면은 중국 역사시조 황제 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4700년 전에 그와 동시에 동방문화의 원주인이신 바로 이 치우에 대한 기록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런데 이 치우촌왕의 인격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도깨비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때 보면은 붉은 악마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큰 그 깃대에다가 이 도깨비 문양을 해가지고 말이야. 흔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역사의 그 추악한 왜곡은 뭐냐면은 황제 헌원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금살치우야. 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건 역사의 진실인데 치우가 최후의 포하야. 가장 포악해서 천하 망령벌이라. 천하에서 그를 아무도 정벌할 수가 없었다. 동방 치우촌자는 누구에게 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를 무릎 꿇릴 수 없었는데 황제 헌원만이 그의 목을 베가지고 직접 묻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약하냐면은 그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좀 더 아주 우리가 이제 실감나는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데요. 동방의 선도, 불멸의 인간, 신선문화의 원조인 바로 치우촌왕의 스승이신 자부선사에게 와서 헌원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경문을 받았어요. 큰 제자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사망 내문경을 받았는데 아마 그래서 배반을 한 것 같아. 나도 동방문화의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탕록에 가서 거기서 한판을 차린 거야. 이게 배달국 왕조 문화의 역사 전통과 그 문화의 틀에서 벗어난 거야. 여기서 이제 탕록 10년 대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쟁 내용은 사기에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또 관자란 책을 보면은 이 치우촌왕의 청동기 병기를 만든 원조인데 인류 역사의 병법의 태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관자 지수편을 보면은 갈로산에서 청동을 캐가지고 채광을 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관자란 책에.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중국사에서 이제 왜곡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환당국의 우위소론을 떠드는 이 일반 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 치우는 중국 남방에 사는 그 묘족들이 자기 조상으로 섬기는데 그게 우리 한국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묘족은 본래 중국의 저 논인검 순인검 때 논인검의 아들 단주 보구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항거를 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경 인구 3천만 세계 제1위 도시 사천성 중경의 바로 그 인근 지금 동북이라든지 또 남서쪽에 거기에도 이 묘족들이 살고 있어 저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가서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동방족이라는 거 현지 답사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우촌왕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달에 이런 천지 광명 문화의 정신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승인 제왕 태오 복기시나 염제 신동시의 인격을 모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양반은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인두사신.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태오복희를 모독을 해가지고 몸뚱아리가 원래 뱀이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의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책에 태오복희가 자기 여동생 여화하고 함께 뱀 몸뚱아리로 이렇게 엉켜있는 그런 그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 신동씨는 이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이렇게 소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두인신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대 제왕들은 전부 면류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있어. 그래서 상해에서 타서 읽은 중국 역대 제왕록 책을 보면 중국 역대 제왕들이 전부 동이 사람이야. 태오복희, 염제 신동시, 또 중국의 역사시조 황제헌원, 또 하나라의 운임금, 상나라의 탕임금, 주나라를 연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 진시왕도 다 동이족이라는 거야. 중국의 역대 왕조의 왕들은 동방족 왕이다 이거야. 북방유목민도 그 뿌리는 바로 동방족이라는 것이 중국 역사 기록이나 환단고기의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동방의 천자 치우와 또 의학과 이 농경문화의 아버지 염제신동씨 우리 태극기 팔괘를 처음 그리신 이 태오복기씨 이분들을 자기 조상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중국 공산 정권에서 강력한 이 뿌리 찾는 역사 교육을 시행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하남성 정주에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대상보다도 자유여신상보다도 더 거대한 중국의 역사 조상 산꼭대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중국 인민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 아주 그 장엄한
광장에 예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 13억 인민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대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그 왜곡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선 이 문헌 비평에서 사소비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일제가 우리 한민 역사를 말살을 할 때 뭐 숱한 책들, 뭐 역사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 뭐 20만 권, 30만 권을 불태우면서 오직 이 두 권 책은 자랑스럽게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런데 이 김부식의 사기라는 책은 우리 역사의 틀을 얼마나 무너뜨렸냐 보면은 이걸 한마디로 반도사관의 극치다. 우리 한민족의 과거 고대사를 아주 한반도에다 가둬놔버린 거야. 이 동명왕 고도막한을 동명왕 고조몽이다. 감히 천자국 삼국에 이렇게 대들고 역적의 행위를 자처했다고 말이야.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구려가 중국의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한민족의 바로 이 중국이 원수가 되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고구려라는 건 말이야. 본래 저 중국의 한 모퉁이에 있었다. 중국 중심이야. 고구려라는 것은 저 지난 이래로 원래 그건 아주 중국의 그 모퉁이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륜을 끊었어. 이 백제의 시조 비류와 온조는 고주몽의 혈통이 아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돈 많이 번 연타발의 그 딸 과부가 된 그 소선호를 데리고 살아서 용감하지 못한 우태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 남편이 곧장 죽고 과부가 돼가지고 고주몽이 재산이 많은 부호 연타발의 재산을 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백제라는 것은 고구려하고 전혀 그런 혈통관계가 없다는 거야. 고주몽 드라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나 역사 진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부여사의 그 역사 계부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대진국에 대해서는 소위 발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대지는 이제 발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다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나? 그 중국에서 대조용을 발해 제후로 임명을 해서 무릎을 꿇렸다. 고대 배달과 조선을 중국에서 동이 동방에 큰 화를 쏜 민족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부른 것처럼 발해라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 또는 진국이라고도 했고 우리 환단국에서는 대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해가 어떻게 대조용이 세운 본래의 나라 이름이 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발해는 1세에서 15세까지 황제국이었어. 문왕이 자기 딸이 죽었을 때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묘비문을 보면은 황상으로 부른 그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황상이 조회를 파하고 아주 참 열통에 복받쳐가지고 흐느껴 울었단 말이야. 통곡을 했다. 황상이라고 그러죠. 황제국이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삼국사기의 왜곡이라는 게 연개소문을 아주 천하의 악인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연개소문이 궁전으로 돌아와서 왕을 죽여가지고 여러 토막을 내가지고 기지구중 저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도교를 수입해서 강론을 하고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간을 했어.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저 장성 쌓는 책임자로 보냈거든. 그래 거기서 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먼저 이 영유왕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를 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자살을 했다.
이게 환단국의 역사의 진실이에요. 이런 것부터가 너무 그 고구려를 폄하하고 신라를 정통으로 놓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그 역사 그 뿌리를 왜곡 조작 말살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계 소문에 대한 그 인물평은 워낙 천고의 그 악인으로 묘사를 하고 역적으로 폄하를 해놔서 아 고구려는 연계 소문이 주군을 잔인무도하게 시해를 해가지고 그 죄악으로 고구려가 망해버렸구나. 누구도 그렇게 그런 정서를 가지고 고구려 멸망의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또 하나의 책 상궁유사를 보면은 이 상궁유사의 고조선기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진실이면서 우리의 그 역사 왜곡이 총체적으로 그 맥이 끊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완전 말살되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데요. 이런 그 상궁유사 고조선기에 이런 사사로서의 두 얼굴 여기에는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촌 동서 지금 4대 문명의 모체가 되는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과 그 환국을 계승한 환웅천왕의 이 신시 배달 역사 그리고 단군 왕검의 조선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이 역사의 진실을 중국에 사서 위서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적인 사서 고기를 인용하면서 전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원본은 여기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상궁유사의 우리 한민족의 9천년 역사 가운데서 7천년 역사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처음에 위서에 온 내왕이 천재의 유단군왕검이 입도하사다라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단군왕검이 계셔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윤진공과 같은 때라는 거야. 얼마나 시원스럽고 아주 명백한 우리 한민족 현세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 고대 첫 왕조냐면 그럼 이 고조선은 어디서 왔냐? 단군의 조선은 그렇다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밝히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 고기를 인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선언하고 있어요. 고기에 온 석유환국이라 그러거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 환국에 서자부의 환웅이 있어가지고 이 동방 천하를 건지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사의 천하야. 동방 천하를 건지려고 하는 꿈을 자주 꾸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이렇게 표하니까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바로 태백산과 또 사무이산 이 두 산이 가히 홍익인간할 만한 곳이다 해서 동방으로 떠나려고 하는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임금님의 옥수회 아니에요. 그걸 줘가지고 동방 개창의 길을 떠나게 했는데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와서 역사 개척단 3천명 환단고기를 남쪽으로 가지고 내려오신 하남당 이유립 선생은 바로 제세행랑군이다. 제세행랑 3천이다. 그리고 우리 낭가사상 화랑문화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역사 개척자. 그때 나라를 열고 신시라는 곳에 신시는 신의 도시 이 신시란 말 속에 인류 문명의 보편성 인류 고대사의 아주 보편적인 그 도시국가 체제의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라를 열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 셋을 둬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야. 근데 이 체제가 현대 민주주의의 입법, 행정, 사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그 아래 이 오가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오가 제도가 농경문화의 원리로 뭐 우가니 마가니 저가니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래 360여사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인간사의 그런 경영 체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룡이로 우리 역사의 대위를 다 망쳐버린 잘못된 역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책으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3군, 정신, 교육, 역사, 교재 1위까지 이 이룡이로를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랭이가 굴 속에서 같이 살았는데 환웅에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마늘과 쑥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걸 먹고 굴 속에 들어가서 뭘 해라. 그러면은 21일 만이면은 100일 만이면 사람이 된다 했다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된 아주 대의를 망치는 우리 한민족 역사의 근원을 부정하는 해석이냐면은 자, 이거는 지구촌 동서고금의 이 부족문화의 기도 신앙체계를 상징하는 그 토템인데 그러면은 베트남 전쟁 때 한국에서 간 맹호 부대가 갔으면 호랭이가 간 거야? 비둘기 부대가 갔으면 비둘기가 갔냐 말이야. 이건 토템이거든. 이룽이루라는 것은 웅족과 호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웅족과 호족. 웅족과 호족 대표자가 와서 저희들도 이 천지 광명에 도를 취득하게 해 주옵소서 해서 환국이라고 하는 우주 광명의 도를 가지고 온 환웅천왕이 그 우주 광명이 또 종통을 계승해서 천부인 삼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천지에 그런 광명 문화의 도심을 전하는 건데 이때 이 웅족이 이것을 견디고서 마침내 진정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역사 해석을 정당하게 좀 품격 있게 해야지. 공과 호랭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이야. 그건 유전학 법칙으로도 그러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거고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그 역사 내용들이 이제 너무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상공유사의 고조선기를 보면은 단군 조선의 그 근원은 어디서 온 거냐? 환궁에서 왔다는 거야. 석유환국. 석유환국. 다시 한 번요.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없었다고 그래? 왜 그걸 부정하냐? 이것을 바로 일제가 조일전쟁 때, 소위 임진왜란 때부터 이 조선을 한번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런 그 야욕이 있는데 명치 유신 이후로부터 이 정한 논자들이 나와서 이 대륙 침략에 대한 그 야욕이 있었는데 한반도 이제 병탄을 하고서 1925년도에는 일본 왕의 특명으로 우리 한민족 역사 뿌리를 아주 완전히 말살하는 조선사 편수회를 실제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3인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수령이가 석유환국, 이 석유환국, 환국을 뿌리 뽑으면은 그 뒤에 환웅도, 단군도 이것은 국가 성립사가 아니고 이건 인물사다. 그래서 이걸 신화의 역사로 몰아버리면은 이건 다 부정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역사 교과서에 있는 바로 우리 한민족 뿌리가 모두 사라진 근원적인 단초가 됐던 것입니다. 우이 재석해라. 재석신의 나라다 말이야. 일연 스님이 자기의 그 불교 역사관으로 거기다 주석을 붙인 거예요. 환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의 바로 신화, 재석천의 나라다. 재석신의 나라다. 이만희 시류가 이걸 딱 보니까 야, 무릎을 친 거야. 내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역사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런 역사의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알리바이로 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석유환국의 국을 갖다가 나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일연 스님이 이렇게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실존한 역사가 아니고 신화의 나라로 바로 이 글을 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양반의 설을 순종해서 그것을 존경해서 나도 환국을 이렇게 부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고조선사 연구에 대한 책을 보면은 그걸 역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민족 역사 말살의 그런 범죄를 전부 일연 스님 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일본에 동경대학에 도서관 가서 직접 열어보면은 1904년 그 문서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활판으로 석유환국이야 저렇게 저렇게 그들이 역사 말살을 이렇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건 역사라는 것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남의 뒤통수 치고 음해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덮어씌우고 그건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드러나는 거야. 그 거짓이 드러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천지의 역사 정의의 신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결판이 날 그런 운명의 역사 마지막 전쟁이 턱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국 유사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환국과 배달 조선 7000년 역사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의 역사로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한남국에서 말하는 2000년, 정확하게 2096년에 단군 조선의 전체 통치연대, 그 영년을 한 사람이 한 2000년을 산 걸로 이렇게 또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세 단군, 2세 단군 쭉 있잖아요.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근데 이런 역사가 다 무시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고조선사라는 건 이렇게 머리와 꼬리밖에 없어요. 그 역사의 그 고조선 계보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국배달 조선 두 글자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고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서 지금부터 2200년 전에 그 연나라 주장 우이만이 쳐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연나라 왕 노관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인데 그 한고조 유방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야. 생일도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신으로 연나라 이제 왕이 됐는데 한고조 그 유방 그 말기에 이제 그 공신 숙청난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노관이 도망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 밑에 있었던 이 지금 위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잔꾀를 부렸는가 봐. 상투 들고 조선 옷을 입고 해가지고 당신과 동족이다. 나를 좀 거둬달라. 준왕이 마음이 착했다고 그래요. 환당고기에서는 바로 북부여의 창건자인 해모수가 막 세상을 뜨려고 하는데 그놈을 받아들이지 마라. 반드시 네가 패망당한다.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준왕이 착해가지고 그 사람을 단군조선의 왼쪽 날개 번조선 그 국경 수비대장으로 맡겨서 상하운장이라는 곳에 수비대장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뭐 고양이에게 생선 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해가 바뀌면서 군사를 길러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냥 졸지의 나라를 뺏기고서 배 타고서 이렇게 군산으로 들어온 거야. 청주환 씨의 조상이 이제 그렇게 성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준왕이 전체 단군 조선의 마지막 단군이 아니다 이거야. 환당국에서는 이제 그 번조선의 마지막 75세 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의 서글픈 한심한 이 외국의 현주소라는 것은 지금 교과서를 보면은 애들을 사달 수가 없는 거야. 역사가 고대사라는 게 끼거대에 유물 몇 개 놓고서 뭐 구석기가 어떻고 신석기가 어떻고 청동기가 어떻고 처음 들어갈 때는 거창해요. 한반도에 뭐 무슨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 1만 몇 년 전에 이런 그 유적지가 있고 청동기로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고조선 최초의 그 국가가 성립됐다. 그 기껏해야 3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창건 역사가 30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역사 들어가 보면 중국의 시원 역사가 지금 5500년을 넘어서 9000년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동방의
문화 역사의 주인, 우리 역사를 아주 송두리째 강도질해서 이걸 중화문명의 역사로 완전히 지금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이웃나라 저 동방, 대한민국의 역사다 말이야. 그들은 역사 문서가 없어요.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홍산문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중국문화의 상징인 용봉의 원형이 바로 동부가 홍산문화에서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동북공정이 시작됐고 그들의 그 역사 접수가 이미 완결이 되어서 저 만주에서 이제 한반도의 조선의 역사를 완전 뿌리를 뽑자. 완전 무화시켜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단군의 조선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정식 나라 이름으로 안 불러줘. 사서 기록에 그 버릇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위중국 휘치, 중국을 위해서 부끄러운 거, 패배한 역사는 사건은 숨긴다. 상내 야외, 국내 이야기는 자세히, 대외적인 것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등등의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선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중국에서 첫 기록에서 찾으면은 2700년 전에 관자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 나라의 환공이 자기 신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팔천리 뭐 어디에 바로 발조선이 있다. 그 발조선이 아니고 지금 준왕이 그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반을 발로 이렇게 말을 다 바꿔놔. 또 공자님도 논어에 보면은 야 내가 욕거구의 구에 가서 살고 싶다. 조선이란 말을 안 불러. 그때 단군 조선이 있었거든. 우리 한민족의 역사 현주소에서 10월 3일 신시 배달국 개천절을 잘못 알고서 이게 단군 조선 소위 말하는 옛조선 개국일이다. 양력으로 세고 있잖아요. 홍익인간은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국하면서 내건 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거든. 상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 우주광명의 나라 환국의 통치자 환인이 환웅이 동방을 개척하러 오려고 할 때 태백산을 보시고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을 외친 양반이 환인천재야. 바로 최초의 나라 환국의 건국 통치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남에게 크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바로 이 10월 3일 개천절. 10월 3일은 환국의 환인천재의 명을 받은 환웅이, 이 거발한 환웅이 동방의 주산, 백두산, 아래 넓은 평야, 신시, 신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여신 날인데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세우고 이걸 외국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멍청한 역사 해석을 해가지고 물론 고조선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배달 신시를 잃어버리고서 고조선의 개국일이다. 그리고 나라님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동방 최초 건국일날 기념식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세계에 없는 사건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몽 드라마에서 잘 알고 있는 고주몽의 아버지가 드라마의 그 포스터 장면에 나와 있듯이 해모수로 돼 있어요. 국부여 건국자 해모수. 그런데 이것을 밝혀주는 이 지구촌의 유일한 사서 환단국이 첫 번째 책 삼성기 안암로 삼성기와 북부여기와 또 태백일사 여덟권 가운데서 고구려 본기 첫 페이지 끝문장 쭉 보면은 족보가 나와 있어. 해모수의 4대손이 고주몽이다. 이 역사는 지금 4대의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축약을 해서 북부의 역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북부의 역사 182년 역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북부의 역사 실체를 보면은 그 아들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고구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700년 역사가 아니고 900년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고구려의 실제 존속한 역사 시간대가 900년이다. 이게 중국 신당서에 나와 있는데 그때 당태종의 아들 고종과 그 아내 측천무후가 고구려 패망의 역사 전쟁을 치르는데 시여사가 고구려 비결을 얘기하면서 고구려는 900년이 못돼서 중국이 노장에게 패망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의 이적이라는 장군에게 고구려가 망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구려는 그 900년의 영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밝혀주는 게 광개토대왕 비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비문에 뭐라고 했느냐. 나의 아버지 바로 이 광개토 태왕 원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근데 고주몽으로부터 보면은 혈통으로는 13세 손이에요. 광개토대왕이. 혈통으로는 13번째 황제란 말이에요. 그럼 네 분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그걸 밝혀주는 게 환단곡이에요. 그게 바로 북부의 역사예요. 삼성기 안암노 기록의 그 마지막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해모수 위 태조라는 기록이 있어요.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서 제를 지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는 고주몽이 아니라 해모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 역사는 원고구려, 그 다음에 고주몽의 본고구려, 그 다음에 대조영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바로 후고구려, 소위 발해 대진구, 그 다음에 왕건의 고려, 이런 그 역사의 맥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려라는 것도 지금 코리아가 고려에서 온 게 아니고 원뿌리는 4700년 전에 치우천왕의 고려에서 왔다는 것이 이 환단국이 태백일사의 역사 진실인 것입니다. 이제 역사 왜곡의 아주 근원적 그리고 최종 결정판, 우리 한민족의 영혼의 세계, 우리 한민족의 영성문화 깨달음의 그 근원, 그것을 완전히 추락시킨 그런 역사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동방의 그 영성문화를 무속신앙으로 천대 또는 아주 그럴듯한 학술포장을 입혀가지고 샤머니즘이다. 지금 이 세계의 모든 교과서에는 우리 한민족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이 원형문화를 샤머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본래 문화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영성문화, 우리 한민족의 자연을 어떻게 보았고 인간의 참모습을 어떻게 보았으며 이 만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그 생명의 실체는 뭐냐? 그게 신도인데 그것을 체화용으로서 신도 또는 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원사 같은 데 보면은 이신설교다. 바로 이 신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라,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라,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아라, 만물을 어떻게 보아라. 가르침을 베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신교라고 그래. 이신설교, 이삼신시교, 베풀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주역에 있는 이런 문구도 바로 환국배달 조선 때부터 내려온 우리 한민족의 본래의 영성문화,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 종교, 인류 문화의 최초의 모체 종교,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뿌리가 되는 인류 원형 문화, 바로 그 문화를 정명해서 신도 또는 신교라고 한다. 신교. 그 신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바로 이 우주관과 신관을 통해서 인간론, 인간이 9천년 동안 만들어온 바로 이
인류의 역사. 이런 체계에서 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우주관과 신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할 때 환단곡이라고 하는 인류의 원형문화와 한민족 창세 역사를 전해주는 이 책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또 지금 상공유사 고조선기를 한 마리 곰과 호랭이로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의 근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역사 왜곡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실제 우리 역사의 그 진정한 틀을 환단곡에서 말하는 놀라운 우리 9000년 역사의 참모습. 환단곡에는 한마디로 동서 문명의 근원, 그 시원, 뿌리를 명증해주고 있는 책이다. 환단곡에는 이렇게 우주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 역사가,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한마디로 환단곡에는 우주사상 원전이다. 광명문화 원전이다. 환단곡에는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창세 역사, 역사 경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우리가 이 동북아의 마지막 역사전쟁에서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 삶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에요. 이 역사 속에는 우리들이 찾고 있는 또 앞으로 맞이하는 새 세상에 대한 모든 가능성, 인류문화의 모든 영역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환단고기가 바로 이 새 역사를 여는, 새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역사 광복에 대한 그 모든 근본 과제들을 총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환단곡에는 1000년 동안 다섯 분 신라 때의 대도승, 진정으로 도통을 해서 이런 그 돗자리를 깔고서 천지를 날라댕겼다고 하는 말이, 아나함노라는 분이 삼성기를 쓰고, 원동중의 또 다른 삼성기라는 책, 삼성기 하편,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총리까지 지낸 이 행촌 이함의 47분의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단군세계, 같은 조정에서 봉사한 바로 이 보계거사 범장 범세동이라는 분이 쓴 바로 180여 년의 부여사, 북부여와 동부여 역사, 행촌 이함의 4대손인 조선 중종 때 그 역사 찬수관으로 일했던 바로 이맥이 쓴, 일십당 이맹이 쓴 8권의 이 태백일사.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분들이 쓴 그 이 환단곡이 책을 1335년에 경기도 양주 천보산 태소암에서 이 소전이라고 하는 분이, 전래 내려오는 우리 한민족의 창세 역사서 시원문화 서책들을 그 굴에다가 아마 잘 보존하고 평생을 어쩌면 대대로 이것을 지켜오면서 마침내 역사 광복의 뜻을 이룰 이 문서를 전해줄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에 이 세 분의 결의 동맹과 후에 바로 이 고성희 씨 문중에서 우리 한족 9000년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고성희 씨 문중의 행촌 이함이나 그 4대손 조선시대 이맥, 그리고 다시 그 직계 후손인 고종 황제 때 해학 2기 호남의 3대 대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와 천지에서 낸 그의 애제자 운초 개연수, 이런 일련의 고성희 씨 이 문중의 헌신 속에서 환단고기가 나오는데요. 해학 2기와 운초 개연수, 그리고 이들과 동지였던 독립운동가 바로 이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 그 전쟁사에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인물이에요.
하늘을 날라댕기는 독립군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젊은 연하의 오동진 장군과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조선 왕조가 패망당한 다음에 1911년에 초간본으로 30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독립군, 대한 독립 전쟁사에서 보면은 대한 독립 전쟁사의 이순신 장군이요, 홍범도 장군이 이런 역사 인물이 다 망각되어 있고 올바른 역사 평가도 전혀 되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전혀 안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20여 년 동안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4,500만 전 세계에 있는 8,200만 한국인은 남북을 포함해서 이 8,200만 한국인은 역사의 뿌리 이걸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이런 잘못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광복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 이름 대한, 대한민국, 오늘의 이 한국, 한국인 대한의 뜻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대한은 일찍이 우리 동방족이 중국에서 동이라고 불렀던 예맥이라고 불렀던 뭐라고 불렀던지 간에 바로 이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천지 우주 광명의 뜻과 꿈을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한요 대한이다. 그 중심에 오늘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인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은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지를 알고 이 우주의 뜻을 알고 우주의 입법을 알고 19세기 후반에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첫 출발점 개벽 다시 개벽의 때가 오고 있다. 이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새로운 그 개벽의 역사가 펼쳐지려고 한다. 이런 대의를 제대로 깨쳐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글로벌 리더, 이 세계 문화 속에서 진정한 인류의 행복한 다가오는 이 상생의 문명을 여는 그런 주인공으로 천지 광명, 우리의 그 본래의 신교 우주론 역사관의 광명을 취득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자. 환단고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자. 인류 문화의 제1의 보고 천지 역사의 보물단지 환단고기를 우리가 지난날에 일본과 중국 이 패권주의 이런 침략사관 이 노예사관의 덫에서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그 사슬을 끊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환단고기를 한민족은 물론 인류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를 전해주는 유일한 역사서로서 품에 안고 머리맡에 이렇게 항상 모셔두고서 늘 이것을 아주 신명난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앞으로 진정한 한국인 대한인으로 거듭나셔서 새로운 역사의 글로벌 리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있잖아요. 감동받아가지고 저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 거야. 환단, 광명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우리 역사를 찾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뿌리를 알게 돼.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내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